수능의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러닝메이트 조정식입니다. 자, 2025학년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진행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18번부터 각 문제마다 끊어서 가보도록 할 테니까 필요하신 부분 인덱스를 찾아서 들으셔도 좋습니다. 자, 18번 글의 목적 문제부터인데요. 이 글의 목적을 물어보는 문제는 목적이 명시됩니다. 무조건 명시돼서 나와요. 그 명시되는 구간까지 읽고 나면 끝내버리셔도 돼요. 빠르게 얘기를 한번 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다만 그 목적이 이제 글이 초반부에 나올지 뭐 후반부에 나올지 어딘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가볼게요. Hello everyone 이런 거 해석 안 할게. 제일 좋아하는 온라인 채널인 With Ethan. Ethan 여기에 예, 돌아오신 걸 환영합니다. 언제나처럼 내가 이 채널을 어떤 장소로 만들 거냐면 내 팔로워들, 모든 연령대의 팔로워들이 즐길 수 있게 만들 거예요. 최근에 이 커멘트 섹션이 이제 댓글란이죠. 댓글란에 언어의 사례들이 있는데요. 이 언어가 어린 시청자들에게는 부적절한 언어들이 나와요. 또한 어떤 댓글들도 있냐면 not relevant, 이 채널과 관련 없는 댓글들도 있어요. 이런 종류의 댓글들은요. 이런 채널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저 정말로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있죠. 뭐요? 모든 팔로워들이 이런 것들을 좀 명심해 두시기를. So that 그래야 우리가 이 채널을 즐길 수 있겠죠. 라고 해가지고 댓글 좀 제대로 써주세요. 해서 부적절한 댓글 쓰지 않도록 요청.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9번 심경 변화 문제로 요새는 이제 거의 굳어져서 나오는데, 얘도 변화가 명시됩니다. 어떤 심경인지 변화가 굉장히 명백하게 명시가 되니까 주관을 개인만 하지 말아주세요. 오케이?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감정이 어느 정도 드러났다 싶으면 읽는 걸 멈춰도 됩니다. 제가 뒤쪽에 이제 문제 풀이법을 들어보시면 알 텐데 저는 특정한 부분만 읽고 발췌해서 정답을 찾는 거 되게 극혐하는 사람인데요. 이 유형들은 그렇게 풀어도 됩니다. 잘 보세요. 티모시가 데스크에 앉아 있었어요. 절망적으로 과학책의 페이지를 넘기고 있었죠.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좌절감 느끼고 실망감 느끼고. 희망, 고무된 거, 두려운 건 아니에요. 됐죠? 자, 요 상황에서 맨 마지막 가볼까요? 티모시는 아이디어에 대해 생각했고, 여동생이 맞았다라고 동의를 했어요. 아멜리아야, 네 아이디어 판타스틱하구나. 고마워. 티모시가 느끼는 감정은 뭐예요? 감사한 감정으로 바뀐 거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필자의 주장을 물어보는 문제네요. 요것도요,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주장이 명시됩니다. 자, 필자의 주장을 물어보는 문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주장이 명시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애초에 이런 거거든? 아니, 가만히 생각해 봐봐. 주장을 물어보는 문제는 전부 다 논설문일 거란 말이야. 우리 설명문에서 그래, 주장이 드러난다라고 하진 않잖아. 근데 논설문이라는 글 자체의 속성이 자신의 생각을 분명하게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잘쓴 글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무조건 주장이 명시되는데, 그럼 이제 우리가 알아둬야 될건 이거죠. 아, 주장을 명시하는 표현을 어떻게 쓰느냐 이겁니다. 자, 크게 세 가지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의무를 나타내는 표현을 써요. 의무를 나타내는 표현, 제일 흔한 게 명령문이죠. 뭐뭐 해라. 그거 아니면 여러 조동사 들려. must, should, have to, 이런 거. 아니면 이제 또 어떤 것도 있을 수 있냐면, it's time. 뭐뭐 할 때이다.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사실상 의무를 나타내는 표현이잖아요. 뭐뭐 할 때이다.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중요성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제가 따로 안 적어도 여러분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it's important. 뭐뭐 하는 것은 중요해요. 아니면 it's necessary. 뭐 하는 건 필수적이에요. 뭐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을 통해서 중요성을 나타내는 표현들이 있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직접 필자가 등장해서 자신의 주장을 목소리로 내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in my opinion, 내 의견으로는 여기 안 적고 이제 말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I think, 내 생각에는 이런 거. 필자의 주장 문제도요. 이런 구간만 찾아서 읽고 끝내도 돼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저는 발췌독을 정말 극혐하는 사람입니다만, 18번부터 20번까지 여기에 해당하는 유형들은 전부 다 특정한 구간만 읽고 발췌독을 하셔도 충분히 풀수 있습니다. 자, 언제 푸시면 되냐면, 2페이지, 2페이지, 듣기를 하는 중에
문제 사이에 이 문제들을 풀어주시면 뒤에 독해 문제를 푸는데도 시간을 훨씬 더 아낄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 우리 20번 문제에 해당하는 경우들을 보면 이 지문에 이런 표현이 등장해 있습니다. 보통 주장의 명시 표현은 주어 동사 파트만 봐도 조금 느낌이 오거든. 이 지문은 보시면 맨 마지막 문장에 it is crucial이라고 해서 중요성을 나타내는 표현이 있어요. 여기만 잘 읽어도 정답 나옵니다. 뭐가 중요하냐? In light of humanity's acceptance of our own fallibility. 아, 우리 자신의 오류의 가능성을 받아들이는 관점에서 우리는 그러한 실패, 즉 우리의 오류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사용해야 돼. 아, 우리의 오류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사용해서 position ourselves, 우리 스스로의 위치를 잡아야 돼. 뭐로써? AI 자체의 성장과 AI의 적용의 감독관으로서 위치를 잡아야 돼요. 다시, 인간은 오류를 받아들일 수 있다니까? 됐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오류를 극복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을 통해서 AI를 감독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 보세요. AI에 대해서 뭐요? 오류 극복 능력을 활용해서 AI의 감독 역할을 해야 된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요 지문 있잖아. AI의 불안정성을 고려해라. 까지는 그나마 괜찮을 수 있는데 1번처럼 발전 가능성을 고려해야 된다는 얘기는 전혀 언급된 적 없는 얘기예요. 선주 이런 거에 낚이지 마세요.